안녕하세요. 컨실상 약초 디바입니다. 오늘은 해를 바라보는 꽃, 해바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바라기는 국화과의 한 해살이 초원으로서 키는 약 2m 정도 되죠.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, 해바라기 꽃은 뭐 다 이쁜 거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. 씨가 익었을 때 그 씨에 배열된 모습을 한번 보셨어요? 아마 신기할 만큼 씨의 배열이 아주 멋있습니다. 해바라기는 햇빛을 좋아해서 양지 쪽에 심어야 살지, 그늘진 음지 쪽에 심으면은 살지를 사실 못합니다. 거의 싹도 잘 안 날 뿐더러 낫다 그래도 그냥 키도 조만하고 거의 못 살게 되죠. 해를 향하는 꽃을 하여 항일하, 뭐 산자연, 조일화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모두는 그 한문의 뜻을 풀어보면은 해를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.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지만은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이 해바라기를 관상용보다는 약용으로 굉장히 심고 있습니다. 심지어 어떤 큰 대형 농장에서는 이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 해바라기 씨만 여러 수십 톤을 수출,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이 해바라기 씨는 음식으로, 즉 식용으로, 약용으로 많이 쓴다 이런 뜻입니다. 한방에서는 이 해바라기 씨를 약용으로 쓰는데 인유작용, 즉 오줌을 잘 못 누는 이러한 정세에도 쓰고, 진해, 즉 목에 끼어 있는 끈적끈적한 가래를 삭히는 이러한 작용과 지혈작용, 즉 피를 잘 먹게 하는 이러한 작용에도 사용을 하고 있으며, 해바라기 씨에는 황산화 작용을 하는 셀라늄, 즉 황산화 성분이 호두의 약 3배 정도, 또는 땅콩의 약 7배 내지 10배 정도 들어있어서 한마디로 대단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한방에서는 해바라기 씨 외에 줄기까지도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. 소변을 잘 못 보는 정세, 요로결석, 방광결석이라든지 뭐 신장결석, 그거 외에 뭐 백일에, 기타 외상출혈에도 치료제로 쓰고 있으며, 해바라기 씨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면은, 즉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뇌 질환을 좋게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이 이 해바라기 씨앗입니다.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, 즉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을 개선해주는 이 해바라기 씨, 즉 한마디로 행복 물질이라는 즉 세로토닌,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활용해도 좋습니다. 이 해바라기 씨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즉 뇌의 혈류량을 늘려서 뇌 기능을 활성시켜 기억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늙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차 떨어져 가는 연로하신 분들, 이 해바라기 씨앗 집에 많이 사 두셨다가 건세상 약도 TV 시청하시면서 꾸준하게 복용해 보십시오. 피를 맑게 하는 작용도 있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. 또한 해바라기 씨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위점막에 작용해서 위를 편안하게, 즉 근위작용, 소화를 잘 되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만성소화불량, 위염, 위궤양에도 효과가 좋은 것이 이 해바라기 씨앗입니다. 그 외에 피를 맑게 해서 혈류성 질환, 즉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질환에
이 해바라기 씨앗은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꾸준하게 드시면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아주 귀한 약재 중의 약재, 이 해바라기 씨앗을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심근경색, 동맥경화, 그외 심장마비, 고지혈증, 심정지, 뇌졸중, 기타 각종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평소에 많이 활용하십시오.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.